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 경남의 합천 땅에 운석 충돌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그런 곳이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좀 이렇게 지금 산에 둘러싸여 있는 이쪽은 야트막탕 언덕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분지가 아무래도 운석 충돌 것 같다 이런 소식입니다. 예, 신기하죠, 그죠? 예, 한번 알아볼까요? 예. 경남 합천군에서 한반도 최초의 운석 충돌구가 발견이 됐는데, 자 어느 정도 전 시기냐면 여기 보니까 지금 한 5만 년 정도 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시간으로 봤을 때 5만 년이라는 시간은 무지하게 길게 느껴지죠, 그죠? 인간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이 지질학적 기준에서 봤을 때 5만 년은 진짜 눈 깜짝할 사이거든요. 예, 근데 정말 최근에 일어난 그런 운석 충돌인 것 같습니다. 볼게요, 한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팀은 지난 1월부터 경남 합천군에 있는 분지에 대한 현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당 지역이 한반도 최초의 운석 충돌구로 확인됐다. 진짜 운석 충돌구처럼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 와, 진짜 신기합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곤드와나 리서치의 최신 호에 실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진이 확인한 경남 합천군 적중면과 적중 이름도 적중했다 해서 적중 죄송합니다. 네. 초계면에 걸쳐 있는 적중 초계 분지는 지름 7km의 그릇 모양을 띠는 지형이다. 그동안 강원도 양구군이 운석 충돌구라는 주장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천문학계와 지질학계에서는 자연적 원인으로 생긴 침식 분지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침식 분지, 이렇게, 이렇게 깎여나간 분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요번에 새로 그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쵸? 이제 그거라는 거죠. 운석 충돌구라는 거죠. 그래서 지질자원연구원 연구진은 분지 중앙에 깊이 142m짜리 시추공을 뚫는 한편, 탄소 연대 측정 분석법을 동원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근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왜 운석 충돌구인지. 그러자 시추공에서는 운석이 대기권을 뚫고 지상에 닿을 때 만들었던 거대한 충격의 결과물이 확인됐다. 뭘까요? 뭐가 있을까? 시추공에서 발견된 사암의 석영 광물 입자에서 충격파로 만들어진 평면 변형 구조가 확인됐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시추공에서 발견된 사암에 석영 광물 입자가 있는데 그것이 충격파로 인해서 평면 변형 구조가 생겼다. 그저 변형됐다는 얘기죠. 평범한 그런 사암의 석영 광물 입자와 달리 변형이 되었다는 거. 그다음에 셰일 암석에서 역시 충격파로 형성된 원뿔형 암석 구조가 발견되었다. 이게 두 가지가 지금 근거네요, 그죠? 연구진은 또 분지의 호수 퇴적층 속에 발견된 수추로 탄소 연대 측정을 해서 운석 충돌이 5만 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호수 퇴적층 속에서 발견된 수치 탄소 연대 측정, 그쵸? 여러분, 탄소 중에서 탄소 동위 원소, 탄소가 원래 원자 번호가 12인데, 14의 탄소가 있죠, 그쵸? 동위 원소. 그것이, 반감기가 몇만 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쵸? 그래서 그거를 측정해서, 그 비율을 측정해서 운석 충돌이 5만 년에 일어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여러분, 그다음에 충돌구를 만든 운석의 지름이 약 200m니까 꽤큰것 같은데, 그죠? 이때 발생한 에너지는 1400메가톤이고. 그래서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원자 폭탄인 러시아 짜르 본바의 위력이 50메가톤이니까 그보다 뭐몇 배예요, 이게? 80배? 80, 아, 그 정도 되나? 8이 아니구나, 80이 아니구나. 뭐 어떻게 되는 거야? 20 하면 1000이죠, 그죠? 20 하면 1000이니까 20.8배인가? 예, 네,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 공식 인정된 운석 충돌구는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인데요. 그쵸? 신기하네. 그래서 이번 경남 합천군의 운석 충돌구는 동아시아에서는 2010년 확인된 중국 슈엔 운석 충돌구에 의해서 두 번째로 발견된 것이다. 굉장히 아시아에서는 드문 편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서 적중 초계 분지의 운석 충돌 시기를 좀더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정확하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정설로 굳어진다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운속 충돌과가 있는 게 정설이 되겠네요. 그렇죠? 와, 참 신기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